너무 마음에 들어. 오, 맘 나쁘다. 노래를 정말 정말 잘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이렇게나 생일 선물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생일 선물을 보냈는지 같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미리 개봉을 한 건데 조말론 차량용 방향제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는데 이 리본은 원래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요 원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차에다가 달 때 거치대 같은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치대는 선물을 안 해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달지? 하다가 이 조말론 박스에 리본이 이렇게 같이 포장이 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리본을 떼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끈을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다시 이렇게 합친 다음에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제가 저 완전 아이디어 대박이죠. 저 원래 차에 방향제 달고 막 이러면 막 멀미나는 그 냄새 뭔지 아세요? 그런 냄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방향제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이 냄새는 뭔가 상큼하면서 과일향 같은 냄새라고 되나?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산타 마리오 벨라 디퓨저를 받았는데요. 이건 이제 오색남 씨가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이 방향제를 2년 전인가 그 꼬르속 부모에서 보고 너무 예쁜 거예요. 패키지가 이런 상자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너무 멋있고, 이거 상자를 열면 이 안에 방향제가 들어있는데요. 이 스틱도 하얘가지고 되게 예쁘고 이게 향마다 상자 그림이랑 컬러가 다 달라요. 제가 원래 오세아니아라는 향이랑 박스를 좋아해서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 기념일이나 생일일 때 그거를 되게 선물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제 남들은 선물을 해줬는데 막상 저는 갖지는 못했어요. 이게 디퓨저가 한 13만원, 14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다가 14만원짜리 디퓨저를 놓기에는 뭔가 사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위해서는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백화점에 가니까 이 패키지가 바뀐 거예요. 근데 바뀐 패키지가 너무 안 이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니 패키지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이제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환경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짜치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상자도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용기는 약간 불투명한 용기인데 투명한 용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나도 갖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안 남은 이 구 패키지를 구해서 선물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이 고급지고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위에도 이렇게 산타마리아노 벨라 제품들이 선물하기에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뭔가 선물하고 싶은데 뭐 사야 되지? 있어 보이는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사야 되지? 하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거를 선물해줬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뭐 에어팟 케이스인가 했는데 이거 안을 열어보면 목걸이가 있습니다. 구미베어 같은 목걸이인데 크리스탈에이지라는 브랜드 목걸이인데 요즘에 해피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목걸이더라고요. 상자는 이 목걸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따로 구매를 했다고 하고 원래는 이 상자가 없고요. 이 곰돌이도 컬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에 안에 이렇게 펄이 들어가 구미베어를 선물을 해줬어요. 다른 분들을 보니까 이 곰돌이를 여러 개를 사서 목걸이에다가 여러 개 달고 아니면 팔찌에다가도 막 달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격이 이제 곰돌이는 5만 5천 원이고 목걸이 줄은 9만 원에 친구가 구매를 했네요. 다 합쳐서 14만 5천 원. 친구는 이제 꼬르속꼬모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인기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일단 올라오면 품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또 안에 큐빅이 달려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뜯어보지 않은 박스들을 언박싱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박스. 오, 와 포장 너무 예쁘다. 포장 안에 포장 안에 포장 안에 포장이 들어있다. 와 이거는 이제 쩡대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건데 티팟 세트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아래에다가 고체 열려 있잖아요. 이거를 놓고 이거를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티를 넣어서 우려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애프터눈티 세트 막 그런 거 먹을 때 여기다가 차 우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받았으니까 제가 또 차를 사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포장 너무 예쁘다. 친척 언니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건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걸 한번 해보라고 백드롭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거 선물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엄청난 거 뭐지? 포장지가 굉장히 예술적이네 이거. 이게 뭐지? 박스가 비싸 보인다. 오, 이게 무엇일까요? 리모컨이 있고요. 꽃인데
옷이 빠지고 꽃병 같은 게 있어서 얘를 꽂아둘 수 있는 건가 봐요. 꽃 모양 무드등인 것 같은데 박스가 엄청 대단한데? 자, 그 다음은 아, 제가 또 귤철의 생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생일마다 귤을 한 박스씩 보내줘요. 귤이랑 이제 뭐 샤인머스켓, 한라봉 막 이런 거를 선물로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또 과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과일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손목 발목 온열 지압 관리기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또 손목이 안 좋거든요. 어릴 때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일단 손목이 한번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편집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때 손목이 또 두 번 나가가지고 손목에 염증을 항상 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열 마사지기를 보내줬어요. 나이가 먹으면 건강 관리 제품이 아 너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따가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이거 호랑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다음 오 코코도르 디퓨저 숲속 새벽 공기랑 퓨어 코튼 향을 선물해줬네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코코도르 디퓨저가 되게 유명하죠. 가성비 되게 좋거든요.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엄청 커. 뽀로로 코인 노래방을 선물해줬어요. 작년 제 생일 선물 언박싱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걸 선물해준 친구가 그 뭐냐 치링 치링 치리링 하는 뭐 이상한 캠코더 뭐 이상한 거 선물해줬거든요. 안녕 크리에이터 쥐쥬와 함께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보아요. 렛츠고. 아, 아, 오, 오, 마이크 대박. 오. 이제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뽀로로 노래방을 선물해줬어요. 놀이와 교육을 한 번에. 와, 근데 이거 되게 비싸 보인다. 오, 아, 엄청 커라. 패키지가 아주 멋들어지는구만. 아이구야. 마이크가 두 개 함께 노래 불러요. 탬버린도 있어. 대박. 500원짜리 동전도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네, 500원입니다. 야 이거 패키지가 아주 좋네. 어? 내가 이 나이 먹고 선물 받았는데도 되게 좋다 이거. 애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받으면. 오 이 안에는 지폐도 들어있어요. 어, 노래방 가면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 핸드폰 연동이 가능하다. 대박. 볼륨도 조절 가능하고 점수도 매겨준다. 대박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아, 이 기계 뒤에 이 뽀로로 모양의 이건 뭔가 했더니 탬버린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AA 건전지가 필요하네요. 제가 사실 뽀로로 노래 좋아하거든요. 멜론에다가도 뽀로로 노래 저장해갖고 듣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왜 조카한테 뽀로로 영입을 당해가지고 어휴, 건전지가 무려 3개나 필요하구만. 이게 옆에도 이렇게 노래 목록이 나와 있어요. 코인을 저는 바라밤이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잘했어. 내 신나게 노래 불러보자.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바 뽀뽀뽀뽀로로 간난난난나타났다. 바라바라바라밤. 우와 노래를 정말 정말 잘해. 이 뒤엔 안 나와? 행복한 일들만 생길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오네. 아아아아 마이크 버튼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마이크가 되네요. 이번엔 지폐 넣어볼까? 오! 와, 지폐 자동으로 들어가. 우와! 뽀라뽀라뽀라뽀라뽀라뽀라. 너는 게 제일 좋아. 언제나 즐거워. 뽀로로를 불러봐요. 뽀로뽀로로. 뽀로로. 아, 왜 뒤에는 안 되냐고. 메인 부분을 안 불러서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친구들 모여라. 니 뽀로로 눈 덮인 숲속 마을. 진짜 멋있다. 아 이게 딱 재밌다가 끊기네. 아쉽게 완곡하고 싶은데. 가사를 모르는 뽀로로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사 모음집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노래방을 못 가잖아요. 친구가 선물해준 미니 코인 노래방으로 제가 또 재밌게 집에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 친구가 이거를 선물해주면서 저한테 아 오랜만에 너의 노래가 듣고 싶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의 노래 잘 들었니? 내 노래 잘 들었냐? 모두 모여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똑같은 게 온 것 같아요. 티엘 립밤이랑 핸드크림인데 제가 또 핸드크림이랑 립밤 중독자라서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도 이 포장지가 가와이. 너무 귀엽다. 카카오 프렌즈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을 해줬는데요. 춘식이랑 라이언이 있거든요.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붙이고 이 춘식이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너무 귀여워. 제가 또 블루투스 스피커 없어가지고 친구들 맨날 저희 집 놀러오면 야 넌 집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도 없냐? 그랬는데 드디어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캠핑하거나 그럴 때는 이거 갖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파오에서 발매한 주디가 그려진 잠옷을 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요. 가슴팍에 주디가 그려져 있어요. 원래 사실 친구가 귀여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걸 선물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주디가 그려진 걸 갖고 싶다. 이걸로 바꿔줘라 해가지고 이걸로 친구가 바꿔줬습니다. 입어볼까 바로? 오,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올겨울에 정말 뽕 빠지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정말. 당근 너무 귀엽다. 그 다음? 자, 이 포장지 요즘 대세인가? 이솝 레더락스 아로마트 핸드워시 강스트리스트님이 선물해주셨고요. 뭐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이 이솝 핸드워시가 손 닦는 세정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비쌀까 궁금했었는데 선물로 받게 되어서 사용해볼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화장실에다 이거 두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 라이터가 있고요. 포장이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돼서 왔어요. 아 향기 너무 좋다. 어 개봉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아. 아 이미 좋아 이미. 아, 아, 아 캔들인데 진짜 냄새 너무 좋아. 아 코박고 자고 싶게 M성지게 생겼고 같이 들어있는 이 라이터조차도 아주 감성 뿜뿜입니다. 캔들을 굳이 켜지 않아도 지금 냄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캔들 켜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당분간은 못 켤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서. 아 좋아. 아 너무 좋네요. 그 다음 당신의 건강에 등불이 되어줄게요. UV로 휴대폰 살균이랑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치대를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침대 머리맡에다가 두고 자는 동안 살균도 하고 충전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 예 예스 예스 예스. 제가 이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친구가 저한테 생일 선물 뭐 사줘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직접 골라서 이걸로 나 사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거울이에요. 제가 왜 거울을 달라고 했냐면 제가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인가 1,500원짜리 거울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데 그걸 이 책상에다 두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고프로 카메라 샀을 때 거기에 들어있던 플라스틱을 놓고 그 위에다 거울을 얹어서 되게 힘들게 항상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니 생각보다 거울이 되게 크다. 이렇게 생긴 거울인데 이 거울 아래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도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기다 플라스틱 통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 거울을 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공간이었는데 이거는 거울이 이렇게 위로 달려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링 조명처럼 해가지고 여기를 띡띡띡띡 누르면 지금 바로 켜지네? 앞에 박스 보이네? 불이 여기가 이렇게 켜져가지고 제 얼굴을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전에 로션을 바르는데 불을 켜기 싫고 그냥 빨리 로션만 바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 항상 이제 핸드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바르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는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면 켜진다.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너무 편하겠다. 오 뭐야 오 개좋아. 버튼이 두 개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버튼은 거울 테두리 조명이 켜지고 이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를 또 무드등으로 쓸 수 있게 뒤에서 불빛이 난다. 나는 이것까지 몰랐는데 이 거울 진짜 너무 괜찮다. 제가 전에 쓰던 거울보다도 더 크기도 커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진짜 대박.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오픈 쇼핑백이 왔고요. 오 우리 스더 생일 축하해. 너의 사랑 유리. 귀여운 테디 인형이 있고 아래에는 귀여운 꽃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무슨 말을 할지 이게 또 되네. 나 너무 신기하다 이거 정말.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작년에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하고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1년이나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그리고 선물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